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망이 낳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습니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옷이나 처소를 찾습니다. 그 때문에 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따뜻하고 온화한 환경에 사는 나라가 후진국이 된 이유는 추운 나라에서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천혜의 복을 받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게을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신앙이 깊어진 것입니다. 평안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사망이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살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하실 때는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몸을 움츠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죽음에 임했을 때 그 마음에 굉장한 갈등을 느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마음의 갈림길에서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말하기를 굉장히 스트레스에 걸리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나듯이 땀구멍으로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갈등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죽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생을 위해서 제물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시행하려면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자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갈등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지 땀방울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겠습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 인류들이 지은 죄악의 잔을 들여다보았을 때 몸서리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배설물보다도 더 흉악한 냄새가 나는 인간의 죄악의 잔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들이키시고 당신의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니까 이러한 죽음은 몸서리나는 죽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만일 마시지 않고 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부조천례로 유전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우리의 개인의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벌거벗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예수님이 만일 우리의 죄악의 잔을 피하셨더라면 우리들은 오늘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 속에서 고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갈등은 계속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갖 흉을 다 보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12형 되드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죄는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마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면 우리가 죽고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주님은 몸부림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드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택하신 길은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사망을 통하여 생명을 주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면 우리가 살고 주님이 살면 우리가 죽는 그 지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로 주님이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하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요구하더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나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내려왔더라면 주님은 살았으나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죽어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야 음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굴인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죽어야 삽니다. 살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생각하시는 것은 왜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냐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 중에 들지도 아니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다 그가 친히 기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생명을 낳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히브리의 율법에도 능통한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지위도 좋고 능력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 엄청난 고통의 멍에를 메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시각각으로 육신의 죽음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산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선생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쳤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도 내일 아픈데 육신의 가시가 벗겼으니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밤낮으로 쑤시고
고통을 당해서 바울 선생은 그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었으면서 교회 출석률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반수 이상 주일날 들로 산으로 사업장으로 간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인원이 30%씩 급강화해서 문 닫는 기도원이 오늘날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인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는 6.25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출석률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그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되니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도 축복도 언제나 밸런스가 잡히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어서 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면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에게는 교만의 가시는 굴 속에서 복음의 불을 밝히기 위하여 억센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다. 가문도 좋지요.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머리도 좋지요. 유대인의 산헤드린 회원이지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아 어느 사도보다 역사상 어느 기독교 교인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속의 비밀을 깊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이상 교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교만의 가시는 굴이 우거져서 모든 신앙을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가시는 불 속에서 신앙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에게 육체의 고통, 사탄의 사자를 준 것입니다. 자만심이 깨어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괴로워야 깨어지지 괴롭지 않고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호도를 깔 때 여러분 호도를 살살살살 손에 비벼서 호도가 까집니까? 망치로 때려야지. 포도를 따서 입에다 넣고 굴리면 단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칵 깨물어야지. 감남유는 찌어야 감남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면 고통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이 너무 아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때문에 신령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바울은 집에 들어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야 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매를 맞고 하면서도 육체의 가시가 몸을 찔러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 생각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더니.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것 아닙니다. 두 번도 기도하고 세 번도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평상심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가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째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또 육신의 가시 사탄이 떠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아 네가 약해야 나를 찾고 나를 붙잡고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주어서 네가 강하게 된다. 네가 자신 만만하고 교만해지면 내가 필요 없게 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와서 그를 괴롭힘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더 많은 고난과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육체를 죽이는 것이요 생활의 고통은 생활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엄습해 와서 억누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사망보다 더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몸부림치고 퇴지를 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사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느냐?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망이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망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못해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안일하고 희희 낙낙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활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이 다가오면 신앙이 자기의 생활의 본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요일자리 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신앙이 점점 액세서리가 되어서 그저 하나의 생활의 치례로 갖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죽음의 고통을 당해서 주님이 큰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은 주의 종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고통을 통해서 죽음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십시오. 간증할 때 굉장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양영자 선수 88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을 탄 양영자 선수가 토요일 날 우리 국민 비존 기도회에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는 88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야로 부르짖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이 나빠서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연습도 못하고 간염으로 고생했고 올림픽에 나갈 때도 내가 탁구를 치는지 하나님이 치는지 모를 만큼 주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그 이후로 그는 은퇴하고 난 다음 오늘날 몽고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요 올림픽의 영광을 가지고서 좋은 코치로 일했을 것인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오늘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사망은 그의 몸에서 역사하나 생명의 역사는 오늘 몽골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순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석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러니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 선생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차나 깨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지했고 그 사망의 세력이 그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는 가시 있는 굴 속에서도 주님을 찾음으로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느라.
바울 선생의 사역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기 위해서는 바울 선생은 큰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을 당해야 바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당했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일대 구라파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하지 않고 어린애기 낳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린애기를 낳을 때 어머니가 다 진통하지 않아요. 어린애기가 크면 클수록 진통을 더하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고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새로운 한 생명을 낳는데도 어머니가 고통을 당해야 새 생명이 응아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큰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깨어지고 탐욕과 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열린 그릇이 되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줍니다. 신령하게 사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이 와서 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씹어야 단맛이 나고 감람은 찌어야 아름다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 보면 한때 목사님이 백인들을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몽고메리 버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있을 때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러와 폭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던지 킹 목사님은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이 일에 손을 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백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스를 타도 백인들 타는 탄이 따로 있고 우리는 뒷좌석에 따로 앉고 식당에 가도 백인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흑인은 따로 있고 백인이 있는 곳은 출입도 못하고 백인이 치는 골프장에 흑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차별을 얼마나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는데 이런 협박과 공갈을 받아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자 하노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싸움을 계속하라. 즉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의연히 대처하게 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죽으면 우리 흑인들이 살고 내가 살면 흑인들이 죽는다. 내가 흑인 백성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인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흑인 해방운동과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흑인 해방운동은 온 미국 전국에 퍼져나고 결국에는 흑인 차별대우가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날은 미국 대통령까지 나와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라는 생명의 역사가 온 미국 천지에 퍼져서 미국의 흑인들이 이젠 백인과 차별 없이 버스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고 골프장에도 들어가고 계속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의 국무장관 콘도리사 라이스는 흑인 여자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죽음으로써 생명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삭이 내게서 가보니까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 자재도 못 쓰고 뗄감도 안 됩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그냥 찔레가 된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강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은 다 탐심과 욕심의 가시떨기 속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가시떨기요. 아담의 자손들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가시떨기가 우거진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해야 이 가시떨기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우거진 곳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그릇이 비어져야 주님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생각하고 인생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용을 당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협조해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짐승도 팔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채찍을 만들어서 이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더 엎으시고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성전으로 강도의 굴레를 만들지 말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장사하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도 문학도 그리고 또 종교 행사도 이벤트 행사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가시는 굴이 우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교회에 보내어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구원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고난 즉 사망의 세력이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압박을 해야 깨어져요. 그 가시떨기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3절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말했으며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나가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자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쫓아나가니까 그 길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이 때리는 돌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길이 막히니까 그때야 천부의 어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나오죠. 탕자가 좋을 때는 아버지에게 내게 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허비하고 그 나라에 기근이 다가오고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는 돼지 소굴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유래를 얻어먹으려고 해도 돼지에게 물려서 상처만 받고 거의 굶주려 죽게 되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했습니다. 호화스러울 때는 아버지도 집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있을 것이 많은 종들도 많은데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사옵니다.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통이 그러하여금 정신이 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아서 모르다 사람들의 마음이 휙 돌아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돌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마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천당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생에서 지옥으로 마음이 휙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히 휙 돌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탐욕의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마귀의 대열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 대열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가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눈물이 다가오면 그 생활에서 다시 좀 돌이켜 생각하고 나를 살려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세 평안 복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오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자로 칭송받는 성 프란시스는 본래 부잣집 아들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또래의 젊은이들처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들려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병고침을 받고 그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성자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존 밀턴은 실명한 후에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 해방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앙클 톰 스케빈을 지적한 스토의 부인은 고난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겠다는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은 이 스토 부인이 적은 소설인 앙클 톰 스케빈이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금지 오겹 귀한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스토 부인은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 하나 잃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흑인들은 매일같이 노예시장에 와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찢어져서 팔려가니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래서 딸을 잃고 난 다음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가슴속까지 뼈저리게 느낀 스토 부인은 앙클 톰 스케빈이라는 책을 적은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백인들이 흑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노예 해방 운동에 가입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까지 이를 통해서 자기 정책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앙클 톰 스케빈은 이 책의 출간으로 많은 백인들이 흑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통을 통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속에 육신의 사망이 다가와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면 성령의 불꽃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 나는 뭐냐? 광야의 가시떨기다. 내가 무슨 이름이 있냐, 명예가 있냐, 지위가 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다. 그래도 깨어져서 주님께로 향하면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한 가시떨기는 지옥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도 깨어져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활활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할 때 생명의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와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책을 적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의 자서전입니다. 정근모 박사는 과학처 장관이기도 했고 현재는 명지대 총장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헤비타트 총재로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는 어릴 때 얼마나 천재였던지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에 입학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 25살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인들은 정근모 박사에게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머리도 천재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만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어려서부터 병으로 고생해서 중대한 수술을 6번이나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근모 박사 자신이 신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만 결국 그 아들은 주님을 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술이 발달하고 자신이 천재란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자식의 병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진근모 박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으로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정근모 박사를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오늘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일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정근모 박사를 만날 때마다 그 인품의 고상함과 그 겸손함을 보고 늘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는 세계가 알아주는 원자 박사입니다. 그는 원자 과학이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훌륭한 대학 총장이요, 한림은 이장이요, 헤비타트 의장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바울 선생같이 교만하고 오만해졌을 수도 있는데도 고통이 다가와서 그 가시는 굴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타도록 깨어진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말하기를 고난은 풍족을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온다. 만일 행복했더라면 나는 결코 성숙되지 않았을 것을 고난이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격언에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요 철학자인 힐티는 대개 행복한 때보다도 고난의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이다. 그러고 볼 때 행복한 때보다 고난한 때 신앙에는 더 좋은 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탐욕의 가시는 굴 속에 사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불길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는 강력한 육신의 고통이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록 탐욕과 욕심의 가시는 굴 속에서도 회개와 반성과 기도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고통의 위협이 가해질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명의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생명의 은혜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고통도 없이 일생을 평안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영혼을 신앙 있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내 던져버리고 평안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일생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고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굴에 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또 고통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고통을 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 받지 않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고난 이후에 형통이 안 다가온 사람이 없고 형통을 하고 난 다음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형통과 고난을 동시에 당하는 것입니다. 햇빛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햇빛이 쨍쨍 나서 늘 비추면 어떠한 국토도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햇빛만 비추지 말고 비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안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도 와야 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고통도 당해야 풀어청청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시를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승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사는데 힘이 겨워야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형통하면 세상으로 향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세상의 가시는 쿨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큽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밖에 전도받는 사람들에게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고난받은 사람의 간증이 효과가 있고 고난받은 주의 종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고난받은 교회 선도들의 전도가 생명으로 넘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비록 가시는 굴 같은 우리지만은 성령의 불길이 우리 속에 활활 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